100세 시대는 당연한 요즘. 현재 30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빨리 늙는다는 겁니다. 달갑지 않은 신조어의 등장. 실제 나이보단 노화의 속도에 중점을 둔 건데요. 학창시절부터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야근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운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서구화된 식습관과 야식 때문에 제2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5, 60대가 걸릴 법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신체 노화가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 이를 직접 경험했다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박희주 씨입니다. 그 어렵다는 바디 프로필 촬영까지 멋지게 성공한 그녀. 아니 잠깐만요. 가성 노화를 경험한 거 맞나요?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랬거든요. 이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3년 전, 간단한 설거지에도 손에 저릿함을 느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까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요? 병원 진단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 단계를 웃돌며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답니다.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액 내의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 질환을 방치할 경우엔 동맥경화, 심근경색은 물론 심각할 경우 뇌졸중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kg을 감량해 남다른 건강함을 뽐내는 희주 씨. 생활 속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답니다.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천천히 나이 드는 저성 노화 비법. 바로 운동인데요. 벽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몸이 단련된다고요. 복부에 힘주고 하체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재미도 있다네요. 자, 자세 잡고. 그런데 희주 씨가 운동하는 내내 집중 공략하는 곳이 있었으니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박희주 씨가 꾸준히 해오고 있는 운동법은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되는데요. 특히 몸 근육의 절반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 허벅지이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 혈관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벅지 운동, 여러분도 따라해보면 좋겠죠? 식사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희주 씨. 어라? 이거 평범한 잡곡밥 아닌가요? 아, 이게 저성노화 밥이라고 하는데 제가 건강 챙기려고 만드는 밥이에요. 백미, 현미, 귀리, 그리고 렌틸콩. 요즘 핫하다죠? SNS에서 인기몰이 중인 저성노화 밥입니다. 준비한 곡물을 비율에 맞게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된답니다. 박희주 씨의 노하우,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게 맞나요? 렌틸콩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귀리와 현미로 혈당 관리와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저성 노화밥으로 이 모두를 섭취하게 되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성 노화를 이기는 또 하나의 특식, 연어를 먹기 좋게 손질한 뒤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은 연어 채소 볶음까지 영양과 맛 모두 잡은 저성 노화 식단 완성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아이들 입맛에도 딱이라는데요. 그냥 잘 먹네. 맛있지? 응.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식단이 무조건 꼭 들어가야지 정확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으로 더 자주 웃게 되었다는 희주 씨. 건강해진 엄마의 모습에 기뻐하는 딸들을 보면 더욱 노력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친 후에도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유산균이에요. 운동이나 식사 조절이 어려울 땐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평소 관리 중이에요. 그렇다면 유산균과 콜레스테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콜레스테롤 유산균은 특정 유산균 균주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주 동안 유산균을 섭취한 집단에서 혈액 내 나쁜 성분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고 중성지방 또한 줄어든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는 담즙산 재흡수 감소 효과가 있는데요. 담즙산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생성되어서 일부는 장에서 재흡수되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유산균이 담즙산 재흡수를 감소시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느리게 늙어가는 법, 아는 만큼 쉬워집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혈관 건강 지키기 꼭 잊지 마세요. 깨끗한 혈관으로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